철권투의 데빌과 함께 등장했던 엔젤입니다. 데빌과 똑같이 풍신류 기술을 사용하고 레이저도 쏘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왜 데빌과 대립하는지 공식적인 스토리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빌은 갑자기 등장해 설정이 조금씩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엔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서 많은 추측들이 나왔는데요. 엔젤이 나왔던 스토리와 엔딩을 분석하며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즈야의 선한 면에서 나와 탄생한 존재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과 카즈야는 각자 절반의 데빌이 몸속에 있는데요. 진은 데빌이지만 헤야치, 카즈야를 살려주는 모습과 데빌의 저주를 풀기 위해 활동하는 등 선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카즈야는 존경하던 진파치도 죽이는 악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자마 진과 다르게 선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권2에서 헤야치에게 패배하며 데빌과 분리되었을 때 선한 이면들이 나와 엔젤이 탄생했다는 설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카자마 준이 죽으면서 엔젤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철권4에서 카자마 진이 어머니 준의 한영을 본 후 갑자기 선해집니다. 그리고 진이 사라지면서 하얀 깃털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하얀 깃털 때문에 준이 엔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하지만 철권태그 토르먼트2에서 카자마 준이 언노운으로 변신하며 이 가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엔젤이 언노운을 정화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별개의 캐릭터가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장면이 하라다 PD가 고의로 연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라다 PD는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설정을 막무가내로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언노운이 엔젤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함정이 아닐까 의심되네요. 카자마 준은 아시다시피 오우고에게 죽었습니다. 철권 태그 토너먼트 2 오프닝을 보시면 엔젤이 오우고를 보고 격하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데빌과 싸울 때도 저렇게 화나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데빌은 스토리상 죽지 않습니다. 데빌을 만든 아자젤을 없애야만 저주가 사라지는데요. 아자젤도 데빌인자를 가진 존재만이 없을 수 있지만 카자마진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언노운도 데빌인자를 가졌다는 설이 있는데요. 언노운의 팔에 카자마진과 같은 데빌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즈야가 더욱 강한 데빌로 변신하는 것으로 볼 때 언노운도 데빌의 힘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권은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외계인, 악마, 괴물 같은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언노운은 드림매치 게임에서만 등장하지만 엔젤과 같이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이라 생각됩니다. 후속작이 나온다면 엔젤이 데빌을 없애는 초월적인 존재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네요.